카르페디엠 메멘토 모리 맹수경. 창밖으로 올려다본 지난밤 하늘엔 별물이 찰랑찰랑 눈웃음 치며 소곤거리고 있었죠. 그 아래 별보다 반짝이는 빛의 스펙트럼이 세상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죠. 별빛도 불빛도 사라진 오늘, 다시 오는 새벽은 설렘으로 무한 감동입니다. 존 키팅의 선생이 생각납니다. 현재에 충실하라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느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슬프고도 황홀한 마지막 잔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